저임금으로 열정 착취를 당하는 미용 스텝 노동자들이 있는 곳, 청담 뷰티 공단역.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동네가 청담동인데요. 아이돌은 물론이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과 셀럽들은 모두 여기서 머리를 하고 화장을 합니다. 결혼식 날 TV 속 주인공보다 더 화려하고 싶은 신랑 신부들도 이곳을 찾는데요. 단체 버스를 타고 공항에서 달려온 외국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비싼 머리를 만지는 어떤 이들의 손짓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수익을 낳기도 하는데요. 그곳에는 그들의 손짓을 하루 12시간에서 18시간 동안 꼬박 돕는 이들도 끼어서 살아갑니다. 1970-80년대 구로공단에서 시다로 불리던 이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2018년 청담동에는 스태프들의 노동 착취를 바탕으로 미용 한류가 창출됩니다. 우리가 그곳을 청담 뷰티 공단이라고 부르는 까닭입니다. 전국에서 미용실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남입니다. 강남에는 모두 1,210곳의 미용실이 있고 이곳에서 일하는 이들은 모두 6,209명입니다. 강남 안에서 청담동 일대의 미용실 수는 강남 전체의 29%에 불과하지만 일하는 사람의 숫자는 3,431명으로 강남 미용실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청담동 일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뷰티 서비스 매출액은 매년 늘어가는데요. 두발 미용업의 매출액은 2006년 2조 9천억 원에서 10년 뒤인 2016년 5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미용실의 매출액은 K뷰티의 중심지인 강남에 몰려 있습니다. 미용실 스텝의 근무 시간은 보통 아침 9시에서 10시에 시작해 저녁 7시에서 8시에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연예인과 웨딩 고객이 오는 날엔 새벽 4-5시에 출근을 해야 합니다. 하루 12시간에서 18시간의 중노동은 일상 다반사지만 추가 근무 수당은 시간당 3,000원 정도에 불과하죠. 청담동 미용실에서 스텝으로 일하는 24살 윤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점심시간은 30분인데 바쁜 날엔 5분 안에 밥을 먹어야 해요. 새벽 근무 날엔 너무 피곤하니까 밥을 굶고 몰래 골방에서 30분 자요. 그것도 한가한 날에만 가능하죠. 이렇게 중노동에 시달리는데도 스텝들의 한 달 실수령액은 1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27살 민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한 달 실수령액으로 96만원 받았어요. 고시텔비 52만원 빼니까 40만원 남더라고요. 핸드폰비랑 차비, 반강제적 회식비까지 내고 나니 연습용 가발 살 돈도 없었어요. 빚지면서까지 청담에 있어야 하나 싶었죠. 제주는 스텝이 부리는데 돈은 디자이너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자이너를 대신해서 국외 로케이션 4박 6일 촬영을 다녀온 스텝인 25살 지원이 출장비로 받은 돈은 1박에 만원, 총 4만원입니다. 디자이너 승급시험은 스텝들에게 또 다른 족쇄입니다. 청담동 디자이너라는 명패를 달기까지 평균 스텝 기간은 5년에서 7년인데요. 자신을 담당하는 디자이너의 평가를 받아 승급을 하는 스텝들은 이들의 갑질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윤주는 손님 앞에서 정신 차리라고 얼굴에 분무지를 하고 꼬리빗으로 때리고 그런 일을 겪으면 한번 울고 소주 마시고 있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중노동과 갑질을 견디면서 스텝 일을 하는 걸까요? 지원이 말합니다. 진짜 있기 싫지만 내가 만든 머리가 드라마에 나오고 동네 미용실에서 연예인 누구누구 머리로 불리는 것을 지켜보는 맛은 마약과도 같다라고요. 민호도 말합니다. 청담 버프라는 게 있어요. 미용업계에서 스텝과 디자이너는 상하관계가 뚜렷한데 청담동에서 인턴을 했었다는 걸 밝히면 외곽숍 디자이너들이 저를 자신들과 평등한 관계처럼 대해요. 그리고 이들은 어느새 노동 착취를 당연하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청담동 미용실에서 2주 동안 잡일만 하다 나왔어요. 선생님에게 외모와 옷차림 지적을 받고 아 그냥 내가 싫은 거구나 생각했죠. 나오면서 2주 동안의 급여는 안 주셔도 된다고 했어요. 안 받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민호의 이야기입니다. 윤주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외곽에서 일하면 청담보다 엄청 편해요. 그런데 안 하려고요. 내가 해이해지는 것 같아서. 세뇌죠. 청담에서 못 쉬는 게 당연하니까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 세뇌시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노동자의 권리에 무지합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도입된 2015년 개정교육과정을 보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공통교육과정 9년 동안 노동교육 시간은 2.2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좀 다릅니다. 독일은 초등학교에서 모의 노사교섭을 실시합니다. 프랑스에서도 노동조합의 기능,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청소년 고용법, 노동문제, 노동조합의 역할을 비중 있게 가르칩니다. 노동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한국에서 미용실 스텝이 실습생이 아닌 노동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말합니다. 인턴 또는 실습생이라고 말하려면 이들의 노동의 결과가 업체의 이익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 그러나 미용스텝이 하는 시술 보조나 샴푸는 모두 손님이 내는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노동자로 봐야 한다. 청담동 미용실에도 스텝을 노동자로 대우해주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이 미용실의 초급 스텝의 한 달 급여는 170만 원인데요.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연차 15일에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또 스텝이 받는 교육비도 전액 무료입니다. 그런데 다른 청담 미용실은 왜 다를까요? 스텝이 디자이너 밑에서 배우는 도제식 교육을 하기 때문입니다. 스텝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데 돈까지 줘야 하냐는 의식이 팽배한 것이죠.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2016년에 발표한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실습생이 아닌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근로감독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성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로감독하면 뭐하나, 노동청에서 며칠 몇 시에 가겠다고 연락하면 미용실은 스태프들의 입을 맞춰놓는다. 우린 추가 근무가 없다 라는 식이다. 구조적인 문제가 첩첩이 쌓인 청담동 미용실의 스태프들은 체념 상태로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미용이라서 딱히 하고 싶은 다른 일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없고, 꿈은 꿈이지만 돈이 되는 것도 없고, 이제 나는 뭘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진짜 미용사를 꿈꾸는 이들을 들여밟고 청담 뷰티공단은 오늘도 화려하게 돌아갑니다.